약 4시간 전쯤에 공지를 올렸죠. 님들아, 방송 4시간 전인데 술 존나 먹고 싶은데 아는 동생과 월급 받았다고 사준다고 하는데 나갔다 와도 됨? 방송 아싸리 내일 오전이나 낮 어떤? 11시에 켜라. 80%. 내일 낮방도 괜찮아. 20%. 코트 F 친절이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져서 방송 켰습니다. 져서 방송 켰어요. 근데 댓글로 존나 싸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새끼들 사람 새끼들 같지가 않아요. 이딴 게 시청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미치광이 새끼들이 많아요. 예. 제가 그 댓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캡처 다 떠났죠. 어차피 뭐 블랙 할 거겠지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지를 쓴 거야.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예. 네.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똥팔육 과장님 마냥, 너무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아주 너무너무 보수적이야. 애들이, 아니, 하루, 아니, 난 진짜, 왜들 그렇게 하는 거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내가 휴방하고 싶었는데 휴방을 못해서 화가 난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애들 반응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러 아직 안 풀어, 블랙을 아직 저기 안 했는데, 안 넣었는데, 술안 먹었어요. 술안 먹고, 저기 갔다, 그냥 고기만 먹고 왔어요, 고기만. 예. 고기 사준다 그래가지고, 고기만 먹고 왔거든요. 예. 고기만 먹고 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지. 나는 계속 폰 들여다보면서, 대댓글 쓰면서, 내 스스로 변호하기 바쁘고, 무슨 스마트폰 중독자 마냥, 사람이랑 같이 독대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나는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걔네들이랑 싸우고 있고, 집에 와가지고, 예, 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얼굴 한번안본 사람들이랑 무슨 유대감으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인방충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인간들은 상대방 기분 배려 안 하고 팩트는 좋아하면서 얼굴 안 보이니까 사회적 지능이 낮은 그런 부류들 보고 내가 인방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1시간가량을 싸웠던 것 같아. 댓글로 보면은 막 누가 보면은 자기 방송 기다려주는 줄 아는지 착각에 빠졌노. 볼 방송 많은 걸 그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켜잠 때리기 좋은 휴게소 같은 방송일 뿐이야. 그나마 풍 쏘던 애들이 존목질하면서 떠난 이유. 얘도 방송 접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그냥 맘 편하게 놀다 오셈. 어차피 방송 망해서 풍도 별로 안 터지더만. 블랙할 거면 해라. 아프리카 네 방송 한 번밖에 안 본, 네 방송밖에 안 보는데 방송 안본 지도 좀 됐어. 나 아프리카 지울게. 맞다. 오늘 방송 켜서 네 부들대는 거 보고 지울게. 족같이 하면서 족같이 한다고 개지랄을 떠네. 블랙 먹여. 그냥 쉬세요. 그냥 쉬어라. 바이크 타고 신나서 놀고만 싶은데 돈은 벌어야겠고. 그냥 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끔 보면 일 진짜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비난이 아니고요. 그냥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른 것도 존중해 주세요. 아니, 내가 투표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지. 아, 그냥 딱 투표 누르고, 나 투표했어. 이따 보자.
정도나 이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 아니 나는 내 삶이 없어? 이게 기분 나쁠 일이야? 아니 이 공지가 왜 기분 나쁠 일이지? 나 얘네들 다 정병인 것 같아. 그냥 어딘가 하나 이 뒤틀어진 인간들 아닌가?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분 나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랑 댓글 달면서 대댓글 달고 막 싸우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내가 엄청 현타가 온 거야. 아니 내가 이 새끼들한테 무슨 의미일까? 꾸역꾸역 공지가 뜨면은 보러 와가지고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가면서, 보통 싫은 상대면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싫으면은 그냥 그 상대 싫은 상대에 대한 소식이나 그 싫은 상대 자체를 거부하지 않나? 접하는 것 자체를. 온갖 쿨한 척은 다 하면서 방송 켜지길 바라는 저, 나 이 심리가 이해가 안 가. 분위기 잡쳤지. 얘기도 좀 하고, 그래도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실례지, 어떻게 보면. 난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 지랄하고 있었고, 듣는 둥, 마는 둥. 걔는 이제 지 얘기만 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 잡쳤지. 집에 1시간 20분 만에 들어왔어요. 얘네들 심리는 또 그런 것 같아. 누가 그렇게 그딴 공지 쓰라 그랬냐? 누가 그렇게 댓글창 열어놓으래? 누가 그렇게 대댓글로 싸우래? 난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 얘네들이 형님,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 형 발꼴 건덕지 생겨서 그냥 개같이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 걸라나? 술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오늘 좀 술 좀 먹고 술 그 밥을 먹는 그 자리를 좀 길게 가져가도 되냐고. 아, 그래서 내가 10시 반에 정확하게 저기 하겠다 그랬잖아. 의견을 물은 건데. 의견을 물은 건데. 그지 그지. 돌만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놀란 거지. 아니 왜 방송 켜서 하는 것보다 나는 이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다른 설명 가타부터 할 것도 없고 그런 거지. 물어본 거지. 물어본 거에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거 보고 나서는 진짜 질려버리네. 세네 명 아니야. 몇 명이야 이거? 미친 새끼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 명이야 열 명. 그러니까 캡처해놓고. 아니 이게 기분 왜 기분 나쁘지? 나는 분명히 이게 투표가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올려고 했죠. 내가 왜 뭐
미쳤다고. 어저께 풍선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안 할 이유가 없지만 갑자기 날이 이렇게 돼가지고 했으니까 내일 뭐 낮에 키거나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 어. 물어보는 거 같다. 그 지랄을 하니까 나 진짜 나 세상에. 그래갖고 대댓글 다 달아놓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 봐봐 이번에 뭐 무슨 뭐 그 저 존목질 사건은 존목질 사건 때문에 내가 걔네들을 블랙한 건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나마 풍 쏘는 애들이 존목질 하면서 떠난 이유. 떠나지 않았고 내가, 아, 진짜 어떻게 이런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까지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거기다가 이거를 그거를 대입시켜갖고 막 부정을 이렇게 뿜어내니까 내가 진짜 솔직히 방송할 맛 존나 떨어지고 미친 인방충 새끼들 진짜 나 너무 역겹고 그냥 그렇다 이거지. 또라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 봐. 응? 아이고 결혼이 고맙습니다. 코트님 기분 안 좋아 보이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기운 내세요. 계속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깐족거리고. 와, 뭘 대체 뭘 열받게 한 거지? 저런 애들이 BJ들 정신 좀 먹는 애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BJ들 정신과 상담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해하고 막. 정신이에 동화된 현실 반사회적 우울증 있는 애들이 저런 판단 자체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라 치료를 받아야 돼. 어. 댓글 쓴 애들 풍 몇 개 샀는지 구간 마렵네. 형 근데 확실한 건 형도 잘 알겠지만 지금처럼 형의 이런 반응부터가 걔네한테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됨. 얼른 털어버려 키키. 어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지에다 써놨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했네. 아 미안해.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미친 인간들이랑 소통하려고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네. 그냥 댓글창 열어놓은 거 자체가 잘못됐네. 그냥 투표만 올려놓고 이 새끼들 아예 댓글 못 달게 가려놓는 게 맞았네. 부정 내뿜고 이 새끼들 바퀴벌레 알까놓듯이 댓글창 열어놓은 거 자체가 내가 할 짓이 아니었는데 내 잘못이네. 싹 다 블랙 갈길게 쓰레기 새끼들아. 이렇게 댓글 올렸어. 어.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네. 어. 대댓글 달아주고 걔네들을 상대해주는 것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양분이 되는 것 같아. 마치 토크온 따라오는 새끼들처럼.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신아 어서와라. 평이 빡쳐하면 더 날뛰어지는. 근데 결론은 내가 승자 아님? 쟤네들은 그냥 저 공지 자체가 물어보는 의중 파악을 시청자들한테 뭐 의중 파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물어봤을 뿐이고 어쨌건 오늘 방송이 켜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11시에 켜라 그것만 딱 누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열받는 거는 그 인간의 보통의 사고 회로가 잘못 아니야. 사고 회로 자체가 문제인 거야. 맞지? 내가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고. 아니 이게 화날 요소가 뭐가 있지? 내가 써놓은 걸 다시 한번 보고 요목조목 따져봐도 열받을 일이 없어.
그냥 물어본 거야. 안 돼? 어 알았어 오늘 방송할게. 그러니까요. 다음에 약속 잡지 뭐. 네.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 결과 저 사고 회로 자체가 굉장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뭐 형이 그걸 어겨서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난 저건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봐. 정확합니다. 왜 뭐가 화나는 거지 대체? 막 탄식을 해. 어. 야, 그냥 블랙 해라. 아, 개새끼. 방송 진짜 족같이 하는구나. 아, 블랙 해 그냥 개새끼야. 혼자 온갖 쿨한 척 다 하고. 결국 지금 기어들어와가지고 방송 보고 있으면서 진짜? 아 이 새끼가 내가 아까 달아놓은 댓글에 뭐라고 반응할까? 이 새끼 오늘 열받았을라나? 아 씨발 궁금하네 반응. 아씨 기왕이면 내가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서로 간에 좀 그 서로 간에 그런 시간을 나는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서로 좀 상호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될까? 어 맞아 그거 반사회성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거 같아. 그 와중에 카페에서 이 글을 봤습니다. 딱 이해가 되더라고. 딱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돼버렸어. 왜 딱 이해가 됐냐? 이상한 사람이나 글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이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을 대하게 됐을 때 당연히 당황하고 상처받기 마련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비정상적인 사람은요 이유가 없대요. 궁금증에서 못 벗어나면은 본인만 힘들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안 맞으면 그냥 멀리하면 됩니다. 이 얘기야. 그냥 네 그렇게 하고 살아라 하고 넘기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넘길 수가 없고 자꾸 마주치니까 블랙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그냥 무시로 일관을 해왔는데 이 무시로 일관을 해왔던 게 그 사람들에게는 지가 쫄리니까 반박을 못한다. 지가 쫄리니까 해명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아, 결국은 결이 안 맞아. 사람 우리가 결이 안 맞아. 어, 별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막 흥분하고 열내고 저 막 증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나랑 안 맞는 거야. 어, 나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들어가 다들. 어. 저희의 그 리스트를 던져 주십시오. 리스트를 내가 한 명 한 명 보여 줄게. 코트에 고데기 없애버려. 족같이 하면서 족같이 말한다고 개지랄을 떠내. 블랙 처먹이세. 나는 방송을 족같이 한 적 없어. 네가 인생을 족같이 살고 네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시야, 그 너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족같은 거겠지. 너가 족같은 놈이니까 족같은 것만 보이는 거야. 알겠냐? 들어가. 뼈만 때린다. 팩트 좋아하지. 그래 네가 하는 말이 팩트일 수 있어. 근데 너는 사회적인 지능이 낮은 거야. 누가 물어봤어? 뼈만 때린다. 들어가. 누가 자기 방송 기다려주는 줄 아는지 착각에 빠졌네. 볼 방송 많은데? 그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펴잠 때리기 딱 좋은 휴게소 같은 방송임. 가라.
가. 가. 다 지 같은 줄 아는 거야. 내 방송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있으니까 나는 물어보는 거고. 이게 이 변수가 행여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 나는 질문을 한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약속 잡아도 되니?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왔잖아. 방송하고 있잖아. 걔네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걔네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조롱을 하는 이런 경우 정말 사라져야 될. 넌 사람 새끼가 아니야. 넌 금수 새끼야. 아니, 넌 벌레야.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 새끼가 이런 글을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가라. 가, 가. 보내, 랄프야. 보내세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냥 쉬세요. 크크크. 내가 이거 캡처 떠놓고 있었는데 욕만 하지 않았지. 이건 사실 비꼬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악질이지. 블랙 하지 말아봐. 핸데요? 해버렸어? 이런 거 봐주면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비꼬는 거. 그래, 비꼬는 거야. 아, 그래. 캡처 떠놓길 잘했다. 아. 다음. 똑같은 거 그냥 쉬어라. 이거는 좀 이제 물어보고 싶어. 김동이야. 공지를 보고 이미 술 먹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끝말도 기억? 이렇게 결론적으로 쓰고 투표 올려서 욕먹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내가 쓴 공지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 거잖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가지를 붙여갖고 내 글의 의도를 씨발로마 네 멋대로 해석해!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네가 궁예야? 왜 궁예질을 해? 왜 관심법 써? 어? 내가 언제 기싸움 했어? 기싸움 했다고 지친다 그러는데. 아니, 뭘 지치게 했냐, 내가? 왜 나이가 기준만 왜 이렇게 엄격한데? 아가리 닥치고 그냥 석방시키자. 에? 잠깐만. 아가리 닥치고 석방시키자고? 벼루님? 잠깐만. 석방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니, 아니, 잠깐만. 뭐, 무슨 소리예요? 누굴 석방하자고? 야, 김동희야 있다. 김동희야 들어왔다. 형님 안 그럴게요. 술 처먹고 깝쳤어요. 죄송해요. 소속감 느꼈어요. 봐주세요. 까져 이 씨발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나빠.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자꾸 네가 왜곡했잖아. 이 씨발년아. 약속이야 다음이야. 다음에 잡으면 되는 거고. 내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약속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물어본 거잖아. 뭔가 이 요즘 불거지고 있는 그 증오와 혐오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어떤 이런 축소판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있어. 이미 방송 전성기는 한참 전에 지났고 신나게 바이크 타고 놀고만 싶은데 돈은 벌어야겠고. 야 진짜 여기 바이크 사진이 있었어. 바이크를 타고 싶다 그랬어. 내가 발리를 나가겠다 그랬어. 진짜 개새끼 아니냐? 아니 씨발 사람 정신병 걸릴 것 같지 않아? 이거만 봐도 답답하지 않아? 아니 왜 그 본문에 나와있지도 않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야, 근데 나는 이런 댓글 문화 같은 게 아프리카에 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난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 아프리카 TV, 과연 건강한가?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저 얘도 블랙하고. 와, 그 뽀록뽕 좀. 내 다음 자기보다 못 버는 동생한테 얻어먹고 다니시는 분. 그러면서 바이크는 몇 억 쓰시는 분. 미친놈이야, 진짜. 아이고, 우리 탱글님 고맙습니다. 오후 5시 아프리카 켜서 아프리카 시간에 일이나 합시다. 탱글님 감사합니다. 아니, 벌이, 그니까 누가, 그니까 이거는 내가 그 동생한테 얻어먹는 거 자체를 까는 거지. 와 씨발. 그 호르몬 자체가 부정 호르몬이야.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지. 기가 막힌다. 나 이러니까 족 같은 거야. 이런 애들 보고 이제 인방충이라고 하는 거고. 오지랖이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어. 자 마지막 한 명 단두대 올릴 마지막 한 명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읔 씨발년 이런 새끼들이 제일 족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다른 거 없어. 키읔 씨발년 어? 죽이자 어? 이 악질이야 이 악질. 약 올리려고. 방송 보고 있어?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젖가이 개새끼야. 어? 씨바라. 네가 정상적인 새끼면 저기다 키읔을 썼겠냐? 이 전두엽 처 망가진 개자식아? 어? 저 키읔은 무슨 의미냐? 해석해봐, 씨발려나. 10, 9, 8, 7. 나가, 이 개새끼야. 없애버려. 병신 같은 새끼. 당신 다시는 기어 들어오지 말았어? 너는 채팅의 권한을 뺏을 것이야. 개새끼야. 이게 맞아. 합당하지, 이제? 너네 블랙 당한 이유도. 오지 마라, 진짜로. 너무 싫다 너네가. 얘 상종 안 하려고요. 어지러질하다 진짜. 코트 F 부상근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 내가 잘못했어. 풍 쏠게. 풀어줘. 블랙 좀 풀어줘. 블랙 좀 풀어줘. 알프야. 예? 이 새끼 카페에서도 차단시켜버려. 반짝반짝 빛나는. 널 지우도록 하겠어. 너의 그 부정이 나에게 닿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너의 그 부정을 뿜어내는 너의 그 부정이 인터넷 트래픽을 통해서 나에게 닿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쓰는 텍스트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어, 우리 좀 벽을 쌓고 살자. 너 그래요. 예. 다음에 양꼬치에다가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고 오늘 방송은 예 또 결과 보고 이제 제가 킨다 그랬으니까 80% 대 20%. 예. 80%에다 투표하신 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한 거고. 진짜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통이 단순해야지 그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중 파악을 하려고 뭐 지 멋대로 거기다가 자꾸 가지를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이러면은 소통이 안 되죠. 아니야 아니야, 80%에 투표한 건 전혀 잘못한 게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번에 순수하게 그냥 질문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망상 같은 게 심해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아 이번에 성잡 창단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네. 그 저 뭐냐 우디?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저 정도의 그 천천히 기다리면 올라가요. 너무 예. 한만 보고 계시는 분. 천천히. 아니 차트가 좋아. 차트 반응이 좋아. 차트가 성적은 좋아요. 차트 성적이 좋아. 그래가지고 오 이 정도로 빨리 올라왔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 텐데 하고 했는데 오 생각보다 어 그리고 저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 예전에 발이 방송할 때 시청자가 신고해가지고 그 이제 그 횡성이었나 거기에 60km 제한 속도 있는 도로에서 제가 그 140을 쐈어요. 그 모습이 방송 화면에 드러나갔고 그 내용을 토대로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단속을 해갖고 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예,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그 면허 정지다라는 무슨 얘기가 있는데 면허 정지 아닙니다. 제가 면허 정지가 됐으면 이번에 유튜브 찍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면허 정지가 아니었고 예, 단순 뭐 경고 차원에서 끝났었던 일인데 희한하게 뭐 기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뭐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라고 제가 방송에서 밝힙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방송의 어떤 흐름이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데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새끼가 있었는데 너도 블랙이야. 너도 블랙이야. 너도 블랙.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뭐 조심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뭐 제가 잘한 건 아니니까요. 예.
목에 그래. 아, 목, 아, 이제 킁킁거리는 거 가래가 좀 많이 끼네요. 제가 이제 그 아까 고기 먹고 와서 바로 집에서 잤거든요. 2시간이라 자려고. 예. 네. 두세 시간이라 잡으려고 잤습니다. 아니요, 발이 방송을 이제 하죠. 하는데 이제 뭐 이미 저에게 이제 대책이 있습니다. 예, 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발이 방송은 곧 할 겁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 풀리면 하죠. 예, 근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어저께도 이제 아 형님 현생이 바빠 생방을 못 보내요. 적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아,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00개 고맙습니다. 쌈배한테 펴야겠다. 이렇게 목에 가래가 끌면은 쌈배를 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텀블러요? 아, 제가 먹는 밀맥주 이름이요? 아, 파울라너 바이스 비어요. 예, 밀맥주의 원탑. 파울라너 바이스 비어. 독일 맥주입니다. 맛있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그맨 윤영빈 님이 뭐 하는 그런 방송에, 그거 생방송이냐? 네. 뭐 개그맨 윤영빈 님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약간 녹받고 탁재훈 마냥 약간 논란 있었던 BJ들 한 명 한 명 섭외해가지고 뭐 하나 봐요. 1회가 양팡 님이었고요. 2회가 저고요. 다음에 뭐 윽박이 뭐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가는 걸로 이제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식 방송에서, 예, 그 공식 방송 하는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왜 자꾸 그런 거 하냐고. 그냥 쿨한 척 하는 거 아닐까, 아프리카도? 아, 요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재미대가리 없는 노쟁공방 말고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귀여워. 고순이 고마워. 들어왔네. 피피 좀 주세요, 라이프님. 아니야, 여러분, 나락 안 간 BJ가 어딨노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뭐 이미지 안 좋은 사람의 방송을 보건 보지 않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제 사실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여러분들 보고 병신 취급할 수가 있어. 예. 아니, 노래하는 코트 논란이 저렇게 많았고 사고치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의 방송을 굳이 왜 볼까? 좀 보는 새끼들도 좀 멍청한 새끼들 아니야? 응? 저런 걸 왜 보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런 이제 너무 우리 위주의, 그 지금 너무 지금 이제 나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제3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그 대외적인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도 아니고 나야. 나야. 그럼 내가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사고를 안 쳐야지. 논란을 안 만들고. 그래야 돼. 그래야 그나마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아예 구제불능. 팬들에게도 뭔가 아예 구제불능처럼 보여지면 그건 또 문제가 또 그대로 또 있는 것 같아. 아예 방송 인생 커리어에 아무런 오점도 안 남기고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이게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요소라고 하더라고. 연예인들도 그래가지고 유튜브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 자기가 이제 잘 되고 있어. 이제 연예계에서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진출을 하는 게 추세다 보니까 하는 게 어떨까라는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어도 잘 안 하려고 한대. 왜냐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잖아. 정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영상 때문에 또 여러 명이서 같이 뜻을 함께 합해갖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데 그 노출을 시킬 때 언제 어느 부분에서 좆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느 부분에서 좆되고 민심이 떨어지고 막 그럴지 모르니까 지뢰가 어딨는지 모르는 거야. 탄탄대로인 것 같은데 걷다 보니까 갑자기 뛰고 싶어. 졸라 열심히 뛰어. 뛰는데 앞에 지뢰가 놓여진지 모르고 밟아갖고 터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냥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연예인 생활 자체만으로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유튜브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리스크가 은근히 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 그런 것 같아. 다 필요 그러니까, 없고 시골의 법만 잘 지켜져 너무 착해지진 마. 매워야 포항이잖아. 아니야. 근데 나도 뭔가 방송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모르겠어. 어느 부분에서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좀 그런 말을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는 들었었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성매매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어,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성욕 때문에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갖고 그 문제가 발생해서 산책로 같은 데서 이제 칼로 위협을 해서 강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 새끼 얼굴도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로 번지기 전에 뭐 차라리 성매매라도 해가지고 자기 성욕을 풀던가. 정 하고 싶으면 뭐 서른 그 새끼 뭐 인터뷰 내용에 그런 것도 있었더만 뭐 서른 살 30년 살면서 한 번도 여자랑 그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인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런 게 이제 잘못해갖고 흑화해갖고 이제 그렇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아싸리 그러면은 뭐 얘는 성욕을 풀려면은 좀 그런 데라도 가갖고 좀 풀고 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나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흘러가듯이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들었어. 이게 그거랑 또 하나 더. 찐따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찐따들이 세상을 망쳐. 뭐 히틀러도 찐따였잖아. 하여간에 찐따 새끼들만 없으면은 지구가 평화로워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 있었지.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고.
자, 그런 얘기는 좀 자중하려고 해.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칼부림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찐따 새끼들을 봤나? 이게 다 찐따 새끼들이잖아. 하나같이 나이를 막론하고 전부 다 찐따 새끼들이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찐따 새끼들을. 어? 아니 지가 좀 이 사회에서 못나고 굉장히 좀 그 이 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는 그 계급표에서 아주 밑바닥에 있으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외적으로든 뭐 배경으로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가 못난 걸 자꾸 세상 탓을 하고 부모 탓하고 이 탓 저 탓. 태어날 때부터 잘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운이 나빠서 나는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운이 나빴으면 뭐 시작점이 다 솔직히 다르잖아. 사회가 평등해? 평등하지 않잖아.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누구에게는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누구한테 시작점이 아주 밑바닥에 시작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살면서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각기 저마다 다 힘들지. 근데 나만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사회에 불만이 생겨서 사회의 어떤 불만을 이 칼부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찐따 새끼들이 문제다. 보면은 20대부터 아니 인터넷상에다가 칼부림 하겠다고 장난치면서 예고했던 그 300명인가 400명 되는 그 10대 새끼들 그 새끼들부터 해갖고 이 나이 좀 먹고 40대 뭐 50대까지도 칼부림 일어나는데 이 새끼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얘네들이 어디가 찐따 아닌 새끼가 대체 어디 있냐. 사회 자아실현을 하고 잘난 사람은 절대 이런 짓을 안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되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앞으로. 예. 그냥 가래가 끊는 거야. 아무튼 뭐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상은 불평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 있게 만들어줘야 폭동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나도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로 나는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희망도 배려도 없는 정말 아포칼립스화가 돼가는 걸까? 지금 핀트가 잘못됐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적절치 않은 그런 이제 찐따는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문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근데 그런 걸 아니 뭐가 문제인데 하면은 결국은 내가 아프리카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 결국은 발언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유튜브로 떠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건 나는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랑 이제 계약 관계 있고 또 내가 어쨌건 내 방송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그 이제 더 이상은 커리어를 망쳐서는 안 되잖아.
과거에 이게 대체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막 스스로 열받아갖고 막 내 신념에 너무 내 스스로가 젖어 있어서 내가 절대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 나는 항상 옳은 말을 해왔을 뿐이고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다.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반박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프리카에게 이 뭘 든다 그러지? 반기를 들면 내가 굉장히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비춰질 것이야. 정확하십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그렇게 발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싫으면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 어떤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를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해. 신념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요. 신념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야.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결국 혼자가 되더라고. 그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공지를 올렸을 때도 뭔지 모르게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증오와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다양한 측면과 각도와 시점에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만 강하다 보면 남을 뭔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까 나한테 블랙당한 새끼들도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 뒤져주길 바랍니다. 뒤져버리세요. 챗 없는 거 봐서 한 500명이 블랙된 거야. 아니 채팅창 올라가는 걸 왜 신경 써? 내가 채팅창이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그런 거에 영향받아갖고 방송을 못한 날 있었나? 여러분들 채팅을 몇 명이 치건 뭐 채팅이 뭐 5분 동안 안 올라가도 난 계속 떠들 수 있어. 채팅을 왜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는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저것도 약간 좀 비꼬는 건가? 그치? 순수하게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눈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네. 맞아.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헷갈리는 건 그거야. 이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지능적으로 돌려간 거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정말 눈치가 없고 약간 좀 지능이 낮은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지.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이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비꼬는 거야? 나 비아냥거리는 거야? 하면서 상대방이 막 갑자기 화를 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걸 텐데 눈치 없는 거랑 이제 그 악의적인 거랑 굉장히 좀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해 나도. 악의적인지 눈치가 없었는지 여태까지 치팅친 걸 확인해보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단속을 해가지고 내가 가려내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치기 하면서 방송을 어떻게 하냐. 초반에 그냥 그런 애들 한꺼번에 한 트럭 그냥 갖다가 보내버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만약에 내 심기를 많이 거슬리게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자꾸 내가 욕을 먹게 되고 억울한 케이스 뭔가 좀 굉장히 좀 억가를 당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애들을 속아내야지. 그게 참 힘들어. 고통스럽다. 그런 인간들 계속 걸러내면서 내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 수질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애들이 자꾸 채팅창에서 제재당하지 않고 멋모르고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의 그 채팅창에다가 왜 그런 맑은 물에도 막 흙탕물이 조금씩 들어가면 그거 막 물이 아주 탁해진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계속 제재당할 그 필요가 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미친놈처럼 막 채팅 치는 게 뭐 되게 뭐 자랑인 것 마냥 뭐 대단히 무슨 인방은 원래 이렇게 즐겨야 돼 하면서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이 결국은 모이게 되면 그 방송은 진짜
매운맛을 넘어서서 위험한 방송이 될 수가 있지.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러면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방송 너무 무섭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 그래서 가지치기는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억울한 거 원래 못 참아요. 그래서 억울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억까를 했어, 억까를 시전했는데, 옛날 인터넷 방송 때는 인터넷 신조어들이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억까라는 단어가 있잖아. 억지로 그냥 그 사람을 깐다. 그냥 별별 이유 다 붙여가지고 의미 부여해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까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걸 억까라고 하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억까당하는 걸 보고 그냥 바보같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싹 다 수용하다 보면은 뇌가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신이 상처받으면서 약간 내면적으로 뭔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결국은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는 거지. 아이유의 그 명언도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아이유 명언 중에 아이유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저를 좋아하게 만들 만큼 그 대목인가요? 그래 그 말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저를 좋아하게 만들 만큼 전 인베가 아니거든요. 맞아 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제가 안 좋아하면 그만이니까 라는 말인 것 같아. 그래 이거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저를 좋아하게 만들 만큼 전 대인배가 아니에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안 좋아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연예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 하면서 느낀 하나의 어떤 촌철살인 같은 말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억가를 이제 내가 억가를 대처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겠으니까 막 쪽지로 패드립하고 그랬어 그때는. 막 뭐 쪽지로 막 네 애미야 개병신 하면서 막 진짜 보기 싫은 보지마 개 어메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쪽지로 막 그렇게 폭언하고 차단하고 블랙받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열받아갖고 막 그렇게 해소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나는 자꾸 화만 들어. 자꾸 분노하고 그래서 표정이 항상 이래 방송에서. 그럼 방송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다? 호태 형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서 갑자기 히스테리가 또 생겨. 화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아니 뭐가 예민하다는 거? 예민하지도 않은데 왜 예민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민하다 그래? 병신 아니야 씨발놈이 하면서 막 일부러 하지도 않아도 될 욕을 자꾸 하면서 그렇게 시청자들이랑 계속 싸웠었어. 그게 너무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더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제3자들은 나를 보고 화가 많다, 예민하다, 무섭다 막 그런단 말이야. 방송 보러 온 사람들도 즐겁지 못하는 거지. 괜히 내 눈치 보게 되고. 그때 정말 그 여러 인간군상들을 막 상대하고 억까하는 애들 그런 식으로 막 다 일일이 받아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깎여나가더라고. 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랬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에. 계속 겪어야지 뭐. 그런 인간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내가 바보 병신이라서 걔네들한테 내가 이 대꾸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대꾸를 못한다고 생각해. 막 나한테 막 무슨 랩배틀 하듯이 막 쏟아내 채팅으로. 근데 내가 반박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댓글 삭제를 하고 블랙을 넣어. 그러면 흥, 병신 나한테 졌지?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지가 불리하니까 내가 이겼지? 흥. 이러면서 스스로 착각을 해.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하기에는 내 시간과 내 정신이 너무 힘들어. 왜 그걸 내가 일일이 반박을 해야겠어? 그냥 무시가 답이다 인데 무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계속 생기는 거고 저런 애들이. 아,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예 공지를 안 올리는 게 맞았어요. 방송하는 날은 그냥 누가 밥을 사준다, 술을 사준다, 나와라 하면은 나가고 싶어도 꾹 참고 나 방송해야 되니까 다음에 약속을 잡자.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사단에 이 모든 사단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냥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거지. 애초에 나는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지만 그 순수하게 물어보는 그 질문조차도 안 하는 게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는 썩은 고기를 그들에게 던져줬을까?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 벽을 쌓게 만드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었을까? 여지를 주면 안 되겠어. 맞아 맞아. 세아는 오늘 집에 가서 본 집 그 저 포천 가가지고 아버지랑 아버지 뭐 지인이랑 해가지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잠깐 갔는데 우리 성자 편다 언제 하냐? 내일입니다. 내일이지? 예. 그래 내일 하자. 털음 나오네. 준서는 뭐 몰라? 낸들 아나 개강해서 나쁘지 않을까요? 응? 개강해서 나쁘지 않을까요? 뭐 나름대로 다들 성접창단 참여하면서 주목받은 사람들도 다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20대는 방황의 시기야. 안 보이면 또 안 보이는 대로, 또 오랜만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반가운 법이지. 오늘도 강력하고 유쾌한 방송 부탁드려요 형님. 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김혜몽님 감사합니다. 강력한 방송 나갈라고 나갔다 온다고 긴 바지 입었는데 자꾸
봉아리 땀이 찬다. 반바지로 갈아입어야겠다. 몸부터. 어. 몸도 안 보셨네. 아, 안경 왜 쓰냐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쓰는 거죠. 예. 머리 전국머리야? 전국머리 아닌데요. 그냥 자다 왔는데요. 네. 자다 왔어요. 안경 뿔테 말고 다른 안경 써드릴까요?